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궁금한 건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팩트로 얘기하는 시간, 경제사회TV 알아야 돼 진행을 맡은 김소영입니다. 오늘 주제는 정말 꼭 한번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인데요.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정말 시급한 문제죠. 시청자 여러분도 언론을 통해서 매번 정말 가장 역대 최하의 합계 출산율이다 이런 기사를 계속 보셨을 텐데요. 저는 계속 보면서 이 최하라는 게 최저라는 게 도대체 언제까지 내려갈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지구촌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한번 오늘 꼭 다뤄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주제를 잡게 됐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오늘 모신 전문가는 그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 요새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의 정재훈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교수님, 저희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의 정재훈입니다. 요즘 뭐 저출산, 저출생 관심이 많이 높아지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어떻게 보면 위기를 이제 기회로 삼자라는 의도에서 오늘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격적인 토크를 하기 전에 그 교수님 책이 좀 여러 권 있는데 사실은 저도 열심히 읽었는데 저출산 고령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으로도 유명하신데 이번에 또 신간이 나왔습니다. 그 신간의 이름이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이라는 책인데 저도 이제 책을 열심히 읽어봤는데 그 이제 공포스러운 제목과는 달리 그래도 굉장히 희망적인 내용을 많이 담아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사실은, 어느 정도 불안해야, 위기의식을 느껴야, 그 다음이 있다, 개혁으로의 길이 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좀책 제목을 정해봤는데, 사실은 희망을 잃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책 내용에서는 각 분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저출산, 저출생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출산율은 낮았지만, 출생률은 그렇게 안 낮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시대가 된 모습들. 뭐, 그래서 뭐, 군대, 군 병력 자원의 문제라든지, 문 닫는 어린이집, 유치원, 뭐, 등등등.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아이를 낳고 안 낳고 있어서, 이게 돈 있는 사람은 좀 아이를 낳고, 돈 없는 사람들은 아이를 이제 못 낳는, 이제 이런 사회의 모습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모습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아이를 왜안 낳느냐, 이제 저출산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면요. 5천만 국민이 5천만 가지의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다 직간접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번 이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이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비용의 문제와 삶의 만족도, 이 100만 가지 이유를 필요 조건이라는 것과 충분 조건으로 한번 이렇게 그 구도 안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걸 해봤고, 특히 저희가 일단 대응에 있어서 항상 빼놓으면 안될 것이 결국 출산 주체로서 여성이거든요. 어쨌든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 낯선 느낌이 들더라도 여성의 관점에서 왜 아이를 안 낳는지, 출산 주체로서 여성의 관점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굉장히 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야 돼서 이제 엄마의 독박육아 경력 단절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또 살펴봤고요. 그런데 저출산이 우리가 뭐 지금까지 뭐 몇백조 썼는데 뭐 소용없다. 저희 많이 했고요. 그래서 덕분에 뭐 도입된 사회보장 제도도 많이 있고, 단 이제 아이를 안심하고 낳고 키울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돈을 불충분하게 쓰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아이 낳지 않은 사회인 것은 우리가 사실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이 분야에 있어서 가족복지 지출이 굉장히 낮았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사실은 뭐 교육개혁, 노동개혁, 여러 가지 한국 사회가 변화해야 될 모습들. 그래서 어쨌든 희망은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예, 뭐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조금 이제 질문을 통해서 아마 책 속에 있는 내용들도 조금 네. 더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정말 그 끝도 없이 이제 추락을 하고 있어서 사실 저는 작년에 0.7명대 했을 때만 해도 허걱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뭐 지난해 4분기에 0.6명대까지 내려갔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0.55명이라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근데 아까 방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뭐 저마다 다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지금 정말 젊은이들이 결혼도 꺼리고 출산도 꺼리는 그런 이유, 대표적인 이유를 좀 알아야지만 저희가 처방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교수님 생각하시는 가장 아이 낳지 않는 큰 이유 몇 개를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저출산의 요인 그러면 이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이렇게 하는데 필요 조건에 해당하는 게 비용이겠죠. 그렇죠. 돈의 문제. 근데 삶의 만족도에 해당하는 게 출산 주체로서 여성이 경험하는 성차별, 평등하지 않은 돌봄, 여성만의 독박과 경력단절.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남성분들이 뿔나실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왜냐하면, 아빠들도 많이 변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빠들이, 우리 남성들이 아빠로서 역할하고 싶은데 이제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거기다가 또 여전히 그 과거의 잔재가 남아있다 보니까 가장으로서 갖는 부양부담. 엄마가 경력단절하게 되면요. 아빠의 부양부담은 더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에는 가장으로서 갖는 부양부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독박이나 경력단절에 대한 불안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그렇게 볼수 있고, 사실 이제 돈의 문제, 필요 조건이 충족되고 충분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이제 그 아이들이 낳는 건데, 필요 조건으로서 이제 비용의 문제는요, 사실 좀 복잡합니다. 이 책에서도 그 쓰긴 했지만, 용어로서 정리를 이 책에서는 미처 못했어요. 문제 제기만 하고. 근데 요 최근에 계속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비용이 이제 기본 비용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박 비용이라고 일단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압박 예, 압박 비용이요. 비용이라고 이제 붙여봤는데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비용 때문에 아이를 못 낳겠다 그러면요. 사실은 아이를 순수하게 낳고 키우는 비용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학교 다니셨을 때 도시락 싸워 주내셨나요? 아니면 급식하셨나요? 도시락 세대죠, 그렇죠. 저희는. 도시락. 이제 세대가 약간 갈리잖아요. 근데 사실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부모들이 다 부담했던 비용들이 아이 키울 때, 그게 요즘은 웬만한 건다 저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국가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서 기본 비용 부담은 사실 우리가 많이 사라진 겁니다. 감소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용 부담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이 경쟁 사회, 서열 사회, 뭐 학벌 사회, 여기에서 아이를 키우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이제 경쟁 사회가 주는 압박. 그래서 하다못해 뭐그 아이 유모차, 유아차를 사더라도 뭐 돈이 있어가지고 뭐 4, 500만 원짜리 사는 게 아니라 아이 기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걸 우리가 무조건 네가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 비난할 수 없을 만큼. 거기다가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은 이제 뭐 학원 비용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압박 비용의 문제는, 기본 비용의 문제는 보편적 사회보장 제도라든지 가족복지 지출 이걸 늘려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압박 비용은 사실은 이제 교육개혁, 그다음에 뭐 노동개혁,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한국 사회가 그야말로 이제 서서히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제 변해가는 이제 이런 차원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자면은 기본적인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국가 차원의 대응은 뭐 유보통합이다, 늘봄학교다, 그다음에 대학 입시개혁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 뭐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비용의 문제가 이제 크다라는 거고, 삶의 만족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 여전히 아빠는 나가서 돈 버는 존재, 엄마는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 돌보는 존재, 이 그렇죠. 역할이 이제 강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엄마들은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를 돌보면서도 사회인으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회 참여해가지고. 엄마는 이렇게 변했고, 아빠들은 또요, 옛날에는 돈만 잘 받아주면 됐지만, 집에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돌보고, 살림도 하고, 그러면서 집에서 남편으로서, 그 다음에 아빠로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사랑받고, 또 가족을 사랑하고 싶은, 이제 가족 내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제 이런 어떤 그 변화들이 있는데, 이걸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삶의 만족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저출산, 저출생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니야. 또 이왕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일가정 양육을 못 하게 되니까 우리 청년 세대들이 롤 모델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나보다 먼저 결혼한 사람들이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본인들이 변화한, 여기에 맞춰서 살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하고, 일가정 양립도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습을 봐야, 그래야, 아, 나도, 이럴 텐데, 그러니까 이제 미혼이 비혼이 되는 거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비용에 있어서도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를 해결할 수 없는, 복지국가 해결 못하는, 복지국가 전략으로 해결 못하는 압박비용의 문제. 그 다음에, 아직까지 한국 사회가 변하지 않은 이런 가부장적인 가족문화. 예, 그래서 이제 엄마나 아빠가 됐을 때 낮아지는 삶의 만족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완전 200% 공감이 되는 내용인데, 네. 이 압박비용이라는 이 용어가 너무나 적당한 용어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사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발전된 사회이기 때문에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였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옛날 기성세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만 충족시키면 된다 하지만은 그 세대를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남보다 더 잘나야 되고 남보다 그렇죠.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네. 많이 배워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이런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이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성들조차도 아, 그래도 아이의 교육이나 돌봄은 내 책임인데 이런 생각 그리고 그런 문화의 압박을 또 받다 네네. 보니까 결국에는 경력을 단절시키고 아이를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놓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말씀하신 그 지금 원인이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적인 상황인 것 같은 생각이 저도 듭니다. 네,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 비용 자체를 사실 우리가 그런 압박 비용의 문제를 국가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뭐 출산장려금 뭐 1억 준다고 그래도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주려면은 한 5억, 10억은 줘야 되는 건데 아이 1인당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네. 문제가 삶의 만족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지금은 워낙에 우리가 기본적인 복지제도도 안돼 있고 그러니까 기본 비용의 문제도 사실은 당장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건 뭐 많이 됐지만 기본 뭐 의료 보장이라든지 주거 보장 이제 사회 보장 제도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갖춰줘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복지국가 전략도 완성이 안 된 상태인데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압박 비용의 문제 이게 굉장히 이제 독특하다 네. 보니까 한국만의 그런 아주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현대화된 사회인데 이런 사회에 아직도 그런 가부장적 가족관계가 남아있냐 성별 역할 분리 규범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은 아빠들이 나는 많이 하는데 많은 아빠들이 많이 하세요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은 했는데 사실 아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사실 아빠들이 못하고 개인이 못하고 또 구조가 못하게 하고 환경이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힘들어하는 이제 요인이 저런 거죠. 어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많은 아빠들이 난 지금 50대 50 하고 있다 가서 학교 담임 선생님 만나고 애랑 막 놀아주고 온몸으로 돌아주고 다 한다. 가만히 듣고 있다가 사실은 제가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50대 50 하고 있다. 시간은 실질적으로 아무리 계산해봐도요. 제가 50대 50으로 거의 시간 거의 그 동등하게 쓰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50대 50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살다가 집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 돌봄 부담을 똑같이 분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조직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아빠들이 지금은 굉장히 이제 같이 하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분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돌봄 행위를 분담하는 거지 돌봄의 조직화를 분담하는 것은 아니다. 뭐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거예요. 요즘 많은 아빠들이 점점 많은 아빠들이 학교에 담임 선생님 만나러 가세요.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이랑 만나러 갈 때 약속은 누가 잡습니까? 엄마가 잡죠. 아빠들이 애들이랑 많이 놀아주지만 놀고 끝나고 애 씻기고 나서 옷 어디니 찾아가지고 주는 거. 그 옷 누가 정리해놓습니까 원래? 빨래하고 정리 딱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네. 애 아이의 옷을 사고 네. 이런 것들은 다 엄마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돌봄의 조직화까지 되어야 이제 엄마는 엄마대로 삶의 만족도가 높고. 이런 하는. 말씀 들으면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아유, 어렵다,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네네. 제가 또 이제 몇 년 전에 기사 보니까는 조사 결과인데, 어쨌든 그 맞벌이 부부들 중에서 그 맞벌이 하는 부부의 남편이 이제 그 가사 돌봄을 하는 시간, 이거를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순위가 굉장히 낮아요. 낮아요. 예, 그래서 네네. 아직도 사실은 갈 길은 좀 멀다. 네네. 여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아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말씀드렸는데 삶의 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삶의 질이 좋아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동시에 돼야 되죠. 그게 네. 물질적 생활 조건과
삶의 만족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 그게 뭐 경쟁에서 온 피로감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테고, 결정적으로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가정 양립이 안 되면서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삶의 만족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 생활 조건은 플러스인데 삶의 만족도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걸 저희가 이제 삶의 질 이론에서 불일치의 상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의 만족도 떨어지는 불일치의 상태. 네. 그래서 이런 부조와 불일치의 상태가 결국은 저출산, 저출생을 야기하는 어떤 이제 구조가 아닐까.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의 만족도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물론 원인은 굉장히 딱히 마음에 와닿는데, 네.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쵸.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개인의 이렇게 어떤 의식이나 가치관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왜 삶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렇게 네. 남과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행복하다 이런 걸 느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그렇죠. 스스로 체감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두 번째는 그렇죠. 또 국가가 네. 그런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또 시행해야 네, 되는 네, 부분도 네. 있는데, 전 두 가지 다 어려운 것 같거든요. 내가 네, 이렇게 오랫동안 네. 대한민국에서 사회적으로 가져왔던 나의 고정관념, 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이렇게 네. 좀 있어 보여야 되는데 이런 네. 고정관념을 깨기도 되게 쉽지 않을 네,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국가가 또 그런 만족도, 그걸 어떻게 네. 보면 정신적인 것인데 네, 그걸 네, 네.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약간적인 약간 회의적이어가지고 그렇죠.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교육개혁, 노동시장개혁, 그 다음에 가족관계의 민주화?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개혁이라는 게 결국은 아이가 태어나서 최소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손이 많이 갈 때 그때 국가가 돌봐주면 되는 거예요. 국가와 사회가. 부모가 일하러 나갔을 때. 그래서 지금 유보통합, 그 다음에 이제 늘봄학교, 이제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좀에서 국가책임 돌봄제 해가지고 이제 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정착이 되면은 영유아기 초등기에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리고 한국의 아무래도 교육의 정점은 대학입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 최근에 뭐, 그 지역대학에서 이제 수능 없이, 예를 들면 의대나 법학전문대학원을 뽑으려고 하는 지금 정부의 어떤 교육개혁의 의지, 내지는 그 목표, 이런 것들이 달성이 되면, 아무래도 학원비라든지 것들이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부모들의 압박도 줄어들고. 그래서 그런 압박비용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개혁은 사실, 이게 우리가 노동시장 개혁 그러면은 노사정이 모여, 특히 이제 정부와 노동조합이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데 이런 양상들을 보는데, 저는 여기서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게 노동조합의 대표들이 기성세대들 아닙니까? 근데 청년 노동자, 청년 근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노동시장 개혁? 그러면 부모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자. 그래서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노동시간을 단축해주고, 유연탄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그 있는 어떤 그런 그 여러 노동조합으로서의 노동운동을 이해한 게 이걸 좀 벗어나서 정말 대승적, 정말 그분들도 0.6이 공포스럽고 불안스럽다고 한다면 그렇죠. 노동운동이 먼저 나서서 어린 자녀를든 부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개혁부터 먼저 하자. 좀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관계 같은 경우에는 민법이 많이 바뀌어야죠, 사실은. 근데 이건 좀 우리의 또 의식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가족관계가 개정이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평등한 돌봄, 엄마, 네. 아빠가 서로 이렇게 부담 안 가는 돌봄이 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게 뭐,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상 국가가 어쨌든 제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계속 주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환경이 또 조성이 되고 네. 그러다 보면 또 삶의 만족도가 조금씩 변해갈 수 있는 네, 토대가 네. 생길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네. 하지만 너무 이게 이제 빠르게 내려가는 출산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혁들, 변화들, 제도적인 개선들이 저는 좀 빨리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일어나요. 변화를 좀 과감하게 줄 필요도 사실 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네.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한 개혁의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이나 늘봄학교, 요거는 좀 단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투자를 하면은 그대로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죠. 뭐 처음에 뭐 디테일에 있어서 좀 이렇게 마찰은 있겠지만, 국가가 얼마만큼 투자하냐에 따라서 분명히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그 다음에 부모가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가족 친화 경영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족 친화 경영을 해야 되는 건데,
이때 가족 친화 경영을 요즘에 이제 기업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친화 경영의 목표는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서 성과를 내서 그런 직원들을 토대로 해서 회사가 발전하는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통 이제 ESG 경영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ESG 경영이 기업의 경영 전략이면서 사회공헌 전략이듯이 가족 친화 경영이 네. 사실은 사회공헌 전략이면서 기업의 성장 전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친화 기업을 만들어서 가족친화 경영을 해서 우리 회사의 원천 기술, 그 노하우를 축적시킨 이 전문 노동자로서 전문 인력으로서 이 직원이 가족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랜 시간 기업에 근무하면서 회사가 발전을 하고 회사가 발전하니까 부모 근로자 당사자가 발전하고 결국 전문 노동력 중심의 기업 경영 체질의 개선, 그다음에 또 그런 개별 단위 기업들이 그런 원천 기술 보유하고 전문 노동력 중심의 체질 개선을 하게 되면 그게 산업 생태계 변화로 일어나고, 그래서 가족 친화 경영을 기업이 성장 전략 채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돈 주는 거 말고요. 네. 예, 산하 제한, 뭐, 그건 이제 국가에서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바꾸면, 그래서 이제 국가의 투자와 기업의 변화. 네. 이게 이제 맞물려지면은 국가의 투자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고, 기업의 변화는 뭐 단기 내지 중기로 가고, 그러면서 뭐 대학 입시라든지 이제 이런 뭐 노동시장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함께 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얼마 전부터 ESG 경영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면서 네, 네, 네. 그 경영 평가에 있어서 ESG 요소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들이 네, 싹 네. 커졌거든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ESG도 중요한데 방금 말씀하신 가족 친화 경영 네. 이것이 기업의 성장 전략으로 굉장히 주목을 네, 네. 받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야죠. 예, 네. 말씀하신 그 부분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네, 네, 네. 네. 다음 질문 좀 드려보겠는데요. 네. 사실 아까 이제 그 책에서도 있고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여성들의 출산 파업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이제 쓰셨거든요. 네, 사실 네. 그런 얘기들이 이제 기사에 막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막 댓글에 이제 뭐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달려요. 네. 뭐 저 출산하는 게 뭐 유세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막 대놓고 하기도 굉장히 좀 예민한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여성들의 그 성평등 문제를 좀 개선해주는 문제 네, 네, 그런 네. 것들로서 이제 저출산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도 있어야 되는데 네. 약간 이게 젠더 갈등으로 또 비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우려도 정부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그 최근에 예전에 비해서 좀 그런 성평등 활동 이런 것들이 좀 축소된 측면도 있는데 네, 네, 네. 그걸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남성들한테도 이게 굳이 누구 상대방을 억압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쵸. 이렇게 하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득을 해나가야 될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굉장히, 같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사실 이건 또 제도도 바뀌어야 되지만 이제 규범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인데 엄마들이 독박육아 경영단절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아빠들이 편해지는 겁니다, 사실. 예, 당장 뭐 아빠들이 안 하던 돌봄 노동을 하면은 당장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 부양 부담, 이 어깨에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부양 부담을 덜어버린다는 그쵸. 게 그게 얼마나 그 이제 해방감이겠어요. 그래서 아빠가 내지는 남성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이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중에 하나가 결국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러려면 이제 가족 관계가 아무래도 좀 더 한 명의 남성 가장 중심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앤서니 기든스라는 그 제3의 길로 유명한 학자가 가족 관계의 민주화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네. 벌써 사회는 민주화가 됐는데 가족 안에만 영구 집권하는 가장이 있느냐 이제 그런 의미고 출산 파업이라는 이야기도 사실 그렇거든요.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아이 낳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개인이 딱 봤을 때 결혼을 선택하는 순간 약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이렇게 보면은요 학교에서 자라나는 여학생들 이렇게 보면 학교에서 한번 가서 여쭤보시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시 들을 텐데 학생 시절에 경험하는 성차별 이거 이야기하면은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거의 없다고. 거의 없다고.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어떨 때는요, 저희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뭐 성차별 받은 경험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 아니야 사실은 너네들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성차별을 받고 성장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요. 그게 뭐지? 민망할 정도로. 네. 그런데 이런 생활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살짝살짝 보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또 보이고, 예, 우리가 그걸 설명하는 키워드가 시월드라는 한국에서 나온 용어.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면은 뻑이거라 이어지고 경력 단절 이어지는 이런 것들. 그래서 여성들이 그냥 집회 안 하고 SNS에서 뭐 우리 애 낳지 말자 이런 거 안 써도 개인적인 선택이 소리 없는 선택이 그냥 모여가지고 출산 파업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 거. 과거에 한 글쎄요 몇 년 전까지도 출산 파업이라는 용어 제가 썼더니 뭐 좌빨이냐 빨갱이냐 뭐 이제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도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네. 예, 그만큼 한국 사회가 여성들의 그런 소리 없는 그 외침 내지 움직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반성이 또 네.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부모의 일가정 양립, 엄마의 일가정 양립이 아니라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도 빨리 확립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요, 그러면은 뭐 여성만을 위한 뭘 해야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예, 그러면 또 이제 젠더 갈라치기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부모를 위한, 예, 몸부터 시작하게 되면요. 거기서 이제 인식들이 바뀔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맨날 애만 키우는 엄마, 나가서 일하고 주말에는 소파에 누워가지고 텔레비 리모컨만 쥐고 있는 아빠. 이것만 보면은 뭐 굳이 이론적으로 설명 안 해도 성별 역할 분리, 성차별 이야기 할 수 있었지만, 아니, 우리가 보는 눈에 엄마 아빠가 똑같이 뛰어다니면서 담임선생님과 만나는 시간 조직하고, 그 다음에 일가정 영역 같이 하고,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이런 걸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청년 세대가 아니면 자라나는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성평등한 의식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구체적으로 그런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 확립, 그 다음에 가족 친화 경영의 확대, 기업 성장 전략으로서 이런 것들을 한국 사회가 먼저 시도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나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은 이제 돈 문제를 좀 이제 돈 문제. 정말 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380조를 썼다 저출산 정책에 이런 네. 얘기들을 합니다. 네. 막 돈 얘기만 들어도 막 헉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교수님 책에 보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돈을 뭐 이게 많이 썼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일단 하나 말씀을 하셨고 제대로 네. 안 썼다라는 말씀도 네, 하셨거든요. 네, 네. 그러면 더 써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써야 될지? 더 쓰고 네. 제대로 써야죠. 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2006년도 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1차 그때부터 이게 나온 저출산 예산이라고 항목을 이제 그 정해놓은 거죠.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직접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쓴 이제 투자한 비용, 뭐 어린이집도 만들고 뭐 임신 출산 비용 대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근데 뭐 일자리라든지 뭐 주거 지원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사회복지 예산이에요. 그렇죠. 사회보장 예산이고 대학교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예산인 거죠. 사회보장 예산인 네. 거죠. 교육복지. 그렇게 나눠 보니까 그냥 한 절반 쓴 거예요. 절반. 한 1차, 2차, 이제 3차까지 이렇게 보면은. 아, 그러니까 총량의 380조가 전부 직접적으로 이게 어떤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주거, 교육 네네. 이런 것도 다 저출산 사회복지 예산. 예. 예, 그것도 저출산 예산이라는 꼬리표를 다 달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예. 저출산 예산 나오는 그 이제 그 과정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예. 각 부처에다가 저출산 예산 목록 보내. 그럼 이제 그거 받아가지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 부처에서 이건 우리 저출산 예산으로 해서 보낸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보편적인 사회보장 예산이라든지,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뭐 CCTV 설치 사업. 아, 그런 것도. 그 복지사업이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스마트, 저출산 예산으로. 저출산 예산으로. 복지부에서는 그걸 보내는 거고, 뭐 교육부에서는 그런 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사업, 이제 네. 이런 거 보내는 거고. 그래도 이제 1차, 2차, 그러니까 2006년부터 한 뭐 15년, 16년 때까지는 어린이집 확대에 많이 썼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행위 지원 예산이라고 제가 워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직접 낳고 키우는 행위니까. 나머지는 이제 결정 지원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아, 우리 사회가 뭐 살기 좋으니까 사회보장 되면은. 그런데 이제 행위 지원, 결정 지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시잖아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4차 기본 계획 내면서 그걸 직접 지원, 간접 지원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근데 직접 지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 낳고 키우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네. 그 다음에 간접 지원이 그런 이제 주거보장, 사회보장, 보편적 사회보장 예산이에요. 아직까지도 저출산 예산에는 이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3차부터는 그 중에서도 이 간접 지원 예산이 훨씬 증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1, 2차 때는 직접 지원 예산이 비중이 한 70% 됐어요, 사실은. 근데 3차부터는 주거가 들어가면서 이 지금 380조라고 나오는 거는 사실 4차 기본 계획까지 포함해서 네. 이제 들어가는 건데
주거 지원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볼륨이 커지면서 직접 지원 예산의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리고 또 논쟁이 되는 게 주거 지원이라든지 이런 간접 지원 예산은요, 대출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직접 받는, 지원받는 예산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안 썼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 간접 지원은 빼고, 직접 지원만 저출산 예산으로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또, 아까 그 일가정 양립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초등 돌봄 절벽이 있고. 그러니까, 그나마 직접 지원으로 쓴 예산들이요. 초등 돌봄 절벽 현상도 해소를 못 했고, 이제 뭐, 초등 오후에 교육 돌봄 체계도 만들지 못했고. 그러니까, 아직 못 쓴 거예요, 돈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가 직접 지원 예산으로 분류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 낳고 쓰는데 얼마만큼 돈을 한국이 썼냐. OECD에서 집계하는 국내 총생산 대비 가족복지 지출 이런 그 개념이 네. 있는데 이게 진짜 순수하게 아이 낳고 쓴 비용. 여기에는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지원 예산으로 분류하는 임신, 출산, 뭐 난임 지원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그 왜냐하면 이제 의료 행위니까 의료 서비스는 개인으로서 받는 거잖아요. 네. 가족으로서 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런 뭐 아이가 아파서 뭐 이건 들어가지도 않아요. 순수하게 아이 낳고 쓰는 비용.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돌보고 교육시키는 데 쓰는 비용인데 OECD 평균 이하란 말이에요. 아, 평균 이하라고요? 평균 이하죠. 그러니까 아주 하위권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나마 2018년부터 아동수당 도입하면서 뭐 한 1년에 한 4, 5주씩 그게 포함이 되면서 그래도 이제 중간을 향해 가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평균이라죠. 우리 출산율 이야기하면은 늘 뭐 모범 국가라고 저기 우리 입에 달고 사는 프랑스, 우리나라의 두 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족 사회 보장 체계에 드는 비용이 우리나라의 두 배다. 그렇죠. 가족 복지에 쓴 순전히 아이를 네. 낳고 키우는데 쓴 비용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네. 스웨덴 우리나라의 두 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안 썼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니까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저출산 예산이라는 개념을 없앨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직접 지원으로만 한정시키자. 네. 지금 저거에서 만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충분하냐 아니냐. 이거는 OECD 가족복지 지출이랑 한번 비교해보자. 개념이 조금 더 둘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도 네. 쓸 돈이 너무나 많다. 이 380조라는 이 추계가 굉장히 거품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거품이죠, 진짜. 거품이죠. 예. 예, 예. 정말 쓸 때 더 썼어야 되는데. 더 썼어야 되죠. 근데 인식들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저희가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뭐 이 예. 방송도 그렇고 굉장히 저희가 좀 그 많이 알려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산의 재구조화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네. 그리고 제대로 된 정의 이런 것들이 네, 네. 좀 앞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아, 그 조금 이제 다른 얘기인데요, 교수님. 네. 일각에서는 뭐 저출산 어려운 문제니까 뭐 열심히 노력은 해야겠지만 네. 이 드라마틱하게 뭔가 변화가 네. 있긴 쉽지 않아 네. 그냥 이민을 받아들이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민이라는 게 뭐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 받아들여야겠는데 이 저는 약간 좀 뭘 해보지도 않고 이민 정책부터 하자 그러지 이런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네. 교수님 보시기에 이 그 적극적인 이민 정책이 저출산의 해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필요하죠. 네. 근데 또 필요하지 않죠. 아, 그럼 무슨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네. 대책이 될 수 있으면 대책이 될 수가 없죠. 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우리가 이제 인구 규모를 하는 게 출생, 플러스 마이너스 사망,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인구 이동. 그러니까 이민 가고 이민 들어오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인구 규모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래서 통계청에서 얼마 전에 또 인구 추계를 내놨는데 2067년이 되면 뭐 고위, 중위, 저위 해서 이제 태어난 아이 수 적고 뭐 사망자 늘어나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간격이 크면 이제 저위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한국 사회 추계를 보면은요 저위 추계가 계속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저위 추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67년 뭐 2070년 정도 되면은요 인구가 한 3,3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젊은이들이 노인이 됐을 때 한반도에 한 3,300만 명 산다는 거예요. 숫자도 숫자지만 전 연령층에서 그대로 줄어드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기형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청년 인구가 적어지는 건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수하게 낳는 것만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한 해에 이제 20만 명, 뭐 30만 명 안 되게 태어나기 시작했는데 그중에 15만 명이 여성인데 그중에 10만 명의 아이를 둘씩만 낳아도 그럼 출산율 2.0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20만 명밖에 안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유입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3,300만 명이 순전히 그걸로만 보면 그렇지만은 이게 만약에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이 되면은 사실은 5천만 명 유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4,500만 명 유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그래서 해결책은 될 수 있다. 그런데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람이 들어오면 노동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이가 들어오고 내지는 그 사람이 들어와서 아이가 생기고 그러니까 근로자 한 명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가족이 들어온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이주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게 안 되면은 대책이 안 되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를 인구 유입에 의존하는 건데 이 들어온 아이들을 아니면 들어온 노동자들을 우리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면 내지는 그 사람들이랑 다양하게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갈등이 심화가 되고 고조가 되고 그다음에 또 그 이주 배경 인구의 아이들이 학교를 중도 탈락하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의 인재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사회적 평화를 위협하는 그러니까 들어온 아이들을 독일 아이들로 만드는 아니면 우리 독일 사회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꼭 국적이 아니더라도 메르세데스 벤츠가 필요로 하고 BMW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일꾼들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일제 학교.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영유아기 때부터 그래서 이제 킨더가르텐도 전일제를 한다든지 초등학교도 전일제를 한다든지 그래서 아이들의 오후 시간을 양질의 점심 식사를 주고 이제 교육과 돌봄을 시켜주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결국은 이미 이거 이주 인구 유입은 불가피하다. 근데 이런 이주 인구가 그냥 일하고 가는 사람이라는 전제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서 안 된다.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이루게 될 가족,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이제 또 이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대책도 함께 세워야 된다라는 거고 벌써 많은 분들이 그 무슨 그 종교적인 인종적인 측면에서 소위 말해서 침략을 당할까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이제 그러면서 그거 이제 지난 20, 30년 동안 제대로 대응 못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극우 정당들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안이 될 수 있으면서도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좀 준비를 잘해야 된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의 유입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지속가능한 사회 그리고 지속가능한 인구가 되려면 하여튼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만큼 또 저희가 어떤 문화적으로도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저희가 치러야 될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고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게 인구에 또 오히려 지속가능한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또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이제 독일의 전일제 학교도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부터 이제 대한민국도 한국형 전일제 학교인 늘봄 학교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제 맞벌이 부모들한테는 엄청 반가운 소식인데 사실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약간 삐그덕거리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제 하루 종일 아이들을 학교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좀 있으신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지자체나 이런 데서 좀 맡아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으신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래도 학교 안의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전담을 하냐 이렇게 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약간 아이 가진 저 같은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책임을 미루는 것 같아서. 그래서 독일처럼 진짜 이게 학부모도 만족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 전일제 학교로 정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봄학교. 늘봄학교 그 시범 사업이 2023년에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사실 그 교육청에서 개별 학교에 그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가져야 되는 어떤 부담 이거를 덜어주는 모습을 못 보여줬어요. 사업은 확대가 됐는데 그 늘봄학교 사업 프로그램을 여전히 담임선생님들이 맡아서 조직을 했었어야 됐었죠. 그런데 그 시범사업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행착오 그렇지만 또 학부모들의 높은 만족도 이건 성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와 성과를 합쳐서 2024년 금년부터는 교사 부담 제로 그다음에 학부모의 만족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변화 뭐 지적순위 향상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청의 늘봄 지원 센터가 생기고 늘봄 학교 업무를 전담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각 학교의 늘봄 지원실이라는 게 생겨서
담임 선생님들이라든지 교사들은 늘봄 학교 업무를 안 하는 걸로. 아예 원천적으로 배제를 했더니 또 어떤 경우에는요, 그 학교마다 좀 다른데, 선생님들이 왜 나를, 나도 늘봄 학교 오후 프로그램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교사가 원할 경우에는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늘봄 지원센터 교육청 산하에, 그 다음에 학교의 각 학교별로 이제 늘봄 지원실, 여기에서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늘봄학교 합격돼서 교사의 이제 부담 완화인데, 네. 이건 이제 아마 제도적으로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남는 게 공간이 많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전국적으로 보면은 사실, 학교 공간이 남아도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경기도나 이 수도권에 학교 공간이 부족한 곳에서는 여전히 담임 선생님들이 본인의 교실을 내줘야 된다든지, 아이들이 그 공간을 이렇게 재구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근데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은 늘봄 학교가 삐걱삐걱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상당히 이제 다른 분야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순항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게 또 이제 늘봄 학교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유보통합, 그게 그 어린이집 유치원이 이제 특히 어린이집 보육이 이제 교육부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늘봄 학교가 그 유보통합 과정을 통해서 이 유보통합의 과정을 이렇게 받는, 이게 연결되는 이제 이런 고리로 아마 이제 확대되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늘봄 지원센터, 그다음에 늘봄 지원실 를 통한 교사 부담의 제로화. 뭐 이게 이제 이루어질 테고, 그러면서 좀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지금 이제 시행 막 하고 있는 단계니까 네네네. 조금씩 이제 좋아질 거라고 네네네. 생각이 들고, 여전히 학부모님들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학교 내에서의 돌봄. 굉장히 그게, 만족도가 높죠. 예, 네. 학교 내에서의 돌봄을 가장 원하고 있는 돌봄의 맞습니다. 유형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자리 잡아서 네네. 그 아이 그 안전하게 맡기고 네네. 또 교육까지 같이 시키면서 네네. 그렇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굉장히 장시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요. 뭐냐면 교수님 책에 그 대한민국 대개조라는 말이 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 되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서, 사실 맞습니다. 아까 앞전에 이제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네. 여러 가지 뭐 개혁 조치라든지, 또 저희 삶의 만족도 개선이라든지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네. 대한민국 대개조를 하려면, 이 많은 국민들이라든지, 또 정책을 네. 입안하시는 분들이, 그 어떤 마음 자세를 좀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절박함이라든지 뭐든지. 그래서 그렇죠. 교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주신다면, 대한민국 대개조를 위해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 문장으로 말씀드려가지고 네. 내가 가진 모든 걸 내려놔야 된다. 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국가잖아요. 압축성장의 신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압축 성장, 우리가 선택한 그래서 발전 전략, 이거의 결과가 저출산 저출생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어요. 근데 이 모델대로 계속 갈 것이냐?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복지에 인색했으면, 아니면 가족 지원에 인색했으면 이제 가족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비용을 그러면 쏟아 부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지금까지 안 내던 세금, 내지는 우리가 이제 조세 정도 많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세금 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기여하고, 그다음에 또 사회 규범의 변화. 그러면 지금까지 남자는 일해야 되고 여자는 일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게 돈이 됐건 뭐 가치가 됐건 규범이 됐건 무슨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내가 가진 걸 다 내려놓고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그럼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식으로 이제 새 출발을 할 것이냐를 한번 서로 그 포용하는 자세로 네. 포용하는 자세로 좀 이렇게 그야말로 패를 까놓고 좀 논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어떤 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위기는 기회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을 너무 잘 드린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너무 한마디로 정리를 잘해주셔가지고
아, 정말 그 국가가 사라진다는데 내려놓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정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교수님 그 말씀이 아주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그 어려운 주제인데 자세한 설명과 그리고 듣는 재미까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이 저출산 문제는 사실 밤을 새워 얘기해도 사실 그 얘기할 게 많은 그럼요, 그럼요. 주제거든요. 예. 오늘 이렇게 방송의 분량상 한정된 얘기를 했는데 또 혹시 또 위기 뭐 0.6이 아니라 더 내려갔다 이러면 한번더 모셔가지고 출산율은 안 내려갈 겁니다. 이건 아, 방송용 아니고 예. 출산율은요. 그 네. 출산율 합계 공식 그 뭐랄까 내는 공식 있잖아요. 네네네. 그 이제 분모가 이제 아. 15세에서 49세 여성이잖아요. 네네. 여기서 이제 70년대 2차 베이비붐 세대 여성들이 빠져나와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게 출산율 출산율은 자체는 숫자 자체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 지금 세태가 바뀌지 그렇죠. 이제 않으면은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네,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를 기회가 있을 때또한번 다뤄봐야겠다 이런 네, 뭐 생각이 언제든지. 들고요. 또 네. 한번 그때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오늘 네.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이라면 꼭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물어보고 팩트로 체크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야 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